네, 김하늘 선수. 네. 야무지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될까요? 늘 이 선수 보면 최선을 다하는. 네, 맞습니다. 연습 때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수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1, 2차 합산 333.35점을 획득을 했던 김하늘 선수입니다. 네, 최다빈 선수와 올림픽을 가장 유력하게 같이 갈 수 있는 후보로 나왔습니다. 다음 청춘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평촌중학교 김하늘. 네, 여자 싱글 1그룹 프리스케이팅 첫 번째로 나오는 선수는 바로 김하늘 선수입니다. 네, 많이 긴장하고 있는 모습 보이네요. 그야말로 2위를 지켜내야만 하는 선수. 오늘 음악은 맘마미아의 The Winner Takes It All을 택했습니다. 플러스 트리플 토이를 좋습니다. 두 개의 3회전 점프를 아주 잘 해냈습니다. 플러스 트리플 토이를. 네, 좋네요. 뭐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안정적인 경기를 펼쳐주고 있군요. 네, 뭐 컨디션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트리플 아, 약간의 실수가 나왔는데요. 괜찮습니다, 김하늘 선수. 선수들의 이 리듬과 템포를 정확하게 맞춘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앞에 실수는 잊어버리고 이제 후반부 경기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플라잉 시스템. 다시 한번 자신의 경기에 집중하고 있는 김하늘 선수입니다. 아담한 선수이지만 기술적인 부분을 상당히 높이 평가받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네, 맞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예술적인 면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리플릿? 아, 좋네요. 안무나 표현력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정말 이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음악에 어우러짐이 참 좋습니다. 트리플라츠. 아, 잘하고 있습니다. 김하늘 선수. 트리플 서클. 네. 이제 마지막 하나의 과제만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더블 토르, 더블 리. 네. 잘했습니다. 레이백 스핀.
굉장히 빠르죠. 네. 레이백 스핀으로 마무리를 짓는 김한일 선수입니다. 아, 너무 잘했습니다. 네. 앞에 있는 실수 하나가 너무 안타깝게 됐네요. 출발도 좋았는데 중간에 약간의 실수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나 이후에 후반에 집중력 있는 경기를 펼쳐주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경기를 보여준 김한일 선수입니다. 네. 너무 아쉽습니다. 최근 오른쪽 근육에 파열이 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런, 맞습니다. 네. 경기가 있기 바로 전주 금요일날 네. 왼쪽 안쪽 허벅지 오른발에 근육 파열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시합이니만큼 참고 경기를 잘 버텨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랜 여정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대회인데요. 그만큼 더 잘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잘해줬습니다. 네. 약간의 실수는 있었습니다만. 대필트? 대필트. 네. 회전 좋습니다. 더블락셀. 대필트. 깨끗하죠? 네. 아, 여기서 약간 중심이 빠지면서 넘어지는 실수가 나왔네요. 어제 쇼트 프로그램에서는 62.18의 점수를 획득을 했었던 김한일 선수입니다. 네. 이 정도 경기력이면 올림픽을 가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뒤에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수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조금은 떨릴 텐데요. 아, 좋은 점수 받았네요. 네, 114.74. 네, 토탈 176.92 점을 획득을 하면서 현재까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점수 받았는데 앞에 실수 하나가 너무 아쉽게 됐습니다.